오늘은 머리와 신경을 위한 마그네슘을 알아봅시다. 마그네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산화 마그네슘부터 유기산 마그네슘, 그리고 킬레이트 마그네슘까지 다양한 마그네슘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마그네슘이 몸속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 신경계를 위한 마그네슘을 찾으신다면 트레온산 마그네슘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킬레이팅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킬레이팅 마그네슘이 흡수율에서는 가장 좋은데 마그네슘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마그네슘을 글리신이 둘러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쌌다의 의미가 킬레이팅인데 트레온산 마그네슘도 여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들의 제품들을 보면 다들 뇌와 신경계를 마그네슘과 관련지어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의 뉴로마그, 뉴로는 신경, 자로우의 마인드, 마음이고 그 다음에 닥터스 베스트의 브레인은 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놨죠. 신경계로 그만큼 잘 가는데 이 세 개가 주요 트레온산 마그네슘 제품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골라야 하나 보면 세 개가 전부 같은 원료사인 마그네틴을 사용하며 용량도 닥터스 베스트만 6mg만 높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그 순간 가장 저렴한 걸 사면 잘 사신 거죠. 우리 뇌는 BBB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로 아무거나 가면 안 되죠.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이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데 몸에 좋은 곳도 뇌로 잘 안 갑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이 장벽을 조금 더 잘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 킬레이팅 마그네슘과 비교했을 때 구조상으로는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지용성이 조금 더 커서 뇌의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첫 번째로 두뇌의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 경로에 사용됩니다. 많은 이온들과 미네랄들이 필요한데 특히 마그네슘은 나이가 들매 따라서 뇌에서 빠르게 소실되는 미네랄인지라 보충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은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시냅스 연결 유지 및 안정화를 시키며 혈관에도 작용하기에 뇌에 유익합니다. 뇌의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NMDA 수용체를 보면 이렇게 뇌 속에 마그네슘이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노벨상을 받은 내용인지라 이쪽을 타겟팅해서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만들어진 거죠. 노화가 되면서 뇌의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특히 마그네슘이 빠르게 소실되니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을 트레온산 마그네슘으로 보충해주면 12주가 지났을 때 현저하게 인지력이 좋아지는 게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머리 쪽에 뇌척수액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뇌척수액은 머리에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척추 쪽까지 쭉 돌아다닙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잘 녹아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서는 신경 쪽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도에 꼭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다리부터 척추, 이쪽 협착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신경 안정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과도한 느낌이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마그네슘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 킬레이팅 마그네슘도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꽤 알약이 큽니다. 그런데 트레온산 마그네슘은 둘러싸고 있는 트레온산 때문에 한 개에 들어갈 수 있는 마그네슘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번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24일 정도 복용했을 때 뇌척수액에서 마그네슘 농도가 15%가 증가하는데 액에 겨우 15%인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흡수율이 좋은 마그네슘은 혈관에는 잘 돌아다닐지언정 뇌척수액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적게 이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면 엄청난 향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 한 통에 대부분 90개씩 들어가 있으며 이게 한 달치입니다. 24일이 지나야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니 한 달 정도는 쭉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뇌로 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이 다른 마그네슘에 비하여 더 강합니다. 마그네슘 먹고도 딱히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으로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꼭 트레온산 마그네슘이 아니더라도 저녁에 어떠한 마그네슘 하나를 드시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트레온산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마그네슘 제형 중에서 맞는 제형을 찾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